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뭐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유즈 메모를 한번 이용해서 좀더 최적화를 한번 해보세요. 유즈 메모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행됨. 이런 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요것도, 요거 실행됨. 이렇게 하시고. 자, 메모이즈드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. 그러니까 리액트 메모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. 참고로 요 리액트 메모까지는 일명 뇌절입니다, 여러분.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냥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유즈 메모는 뭐 써도 나쁘지 않다. 뭐그 정도인데. 근데 요거 우리 유즈 메모랑 유즈 콜백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뭐 이거죠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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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러면은 제가 이거 증가해 볼게요. 그럼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원래는 이거 증가하면 누구만 실행돼야 돼요? 증가를 하면은 요것만 실행이 돼야겠죠. 근데 요거랑 요거가 실행되는 이유는 뭐다? 지난번 턴이랑 이것들이 다 똑같은 게 들어오면은 리렌더링이 안 되는 게그 유즈 메모인데 여기 이제 함수가 몇 개나 있죠? 쓰시려면은 함수가 어디 갔냐? 네. 이 뭐야? 토글 올 체크드 요거. 요거 유즈 콜백으로 하셔야죠. 이렇게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아니죠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자, 일단 유즈 콜백. 그러니까 거의 리액트 메모랑 유즈 콜백이랑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리액트 메모가 제대로 살려면은 여기 인자로 넘기는 요것들이 다 리액트 콜백으로 감싸져야 된다는 거죠. 네. 요 함수를 감쌀게요. 이렇게 감싸면 끝입니다. 이렇게. 아이고. 감싸고 닫고. 그 다음에 적어주는 거예요. 과연 이 녀석이랑은 관계 있는 게 뭘까요? 요거죠, 요거. 요게 바뀌면 얘를 뭐 다시 실행해야 된다. 뭐 그렇게. 자, 유즈 콜백 하나 적용했고 여기도 유즈 콜백 넣어줄게요. 얘는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? 요거죠, 요거. 요 안에서 쓰는 게, 이렇게. 자, 이 증가가 돼도, 이 증가가 됐을 때, 얘네들이 안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. 사실 여러분 보세요. 얘가 증가가 되면 사실 얘만 증가하면 되지 얘는 아예 렌더링이 안 돼도 되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거는 아직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. 좀더 알아보겠습니다.
자, 우리 계산대로 하면은 증가했을 때 얘만 실행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실행이 계속 되죠.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뭐 일반 값이고 이거는 스테이트, 이거는 함수인데 제가 유즈 콜백 처리했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값이고 이것도 단순히 값이고 이것도 뭐예요? 제가 유즈 콜백 처리했고 왜안 되냐면은 옵션스가 매 렌더링마다 만들어져요. 이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새 옵션스가 만들어지니까 요게 문제인 겁니다. 요런 거할 때는 아예 요걸 밖에 빼놓으시거나 빼놓으셔도 돼요. 해볼게요. 빼놨을 때는 이제 요거 했을 때 이제 요것만 나오죠? 자, 요걸 다시 넣었을 때는 어때요? 세 개씩 되잖아요. 네. 밖에 빼놓으셔도 되고요. 얘가 매번 생성 안 되게. 이가 매번 생성 안 되고 최초에 한 번만 생성되게 하려면은 use memo 이렇게 하시고 이건 딱히 한 번만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자 정말 깔끔하게 지금 여기만 다시 실행되고요. 요 밑에는 다시 실행이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철저하게 요거는 지금 여기와 관련된 거잖아요. 여기까지. 여기가 바뀐다고 해서 요 밑에까지 다시 무식하게 렌더링 되지 않는다.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? 전체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럼 옵션스만 렌더링 되지 요쪽은 상관없으니까 렌더링이 안 돼요. 자, 근데 그 이전에 이 유즈 메모까지 한 거는 괜찮은데 요 리액트 메모 요쪽은 네. 그냥 제가 억지로 해봤습니다. 네.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유즈 콜백까지는 안 써도 됐던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